닌드라 라께 꽂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께 꽂혀. 응? 닌드라 라께 뭐에 꽂혔어요? 요새 좀 어? 유난히 좀 박학다식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요새 우리 제주 MBC가 너무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증명 들어갑니다. 미국의 제시카와 캐나다의 마이클 그리고 폴란드의 올리비아까지 참 글로벌하죠? 그 글로벌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글로벌한 리포터가 되기 위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봐요. 떠바이 까바 떠 아웃누버의 꼬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역시 준비된 리포터. 우리 정현진 PD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네요. 마침 제가 좀 소개해드릴 만한 아시아 분을 알고 있거든요. 어디 계신데요? 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네. 어, 이 주변에 뭐 또 밥밖에 없는데 지금. 감귤밭 아니에요? 회의 끝나고 한번 가보실래요? 어, 좋아요. 나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배고파요. 빨리 보내주세요. 잘못 눌렀네. 배는 고팠지만 리포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외국인 삼촌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아, 뒤에서 보기에는 뭐 제주도 삼촌이신데 보니까. 아, 가보겠습니다. 야, 아까 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아살람 알라이쿰. 메르하바.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들어보니까. 야, 그러면 야, 나마스테 하셨으니까 뭐 인도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뭐 네팔에서 오셨거나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에서 왔어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분은 바로 네팔에서 온 발 크리슈나 리잘입니다. 그럼 리잘. 네. 어, 지금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시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천양나무요, 이거는. 네. 이거 아, 천혜양? 네, 천혜양. 이거 이 천양나무에는 가시 좀 많아요. 다른 황금양, 한라봉, 레드양보다 가시가 많아요, 이거는. 어, 이거는 천혜양이... 네, 가시, 아, 이거... 나, 가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네, 가시가 있어요. 이거 가시 안 자르면, 이거 가시 자르고 있는데, 이거 가시 안 자르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커지면서 가시 찔러서 나중에 이거 파츠가 돼버려요, 이거. 이제 파츠. 난 너무 신기한 게 네. 이 네팔 사람한테 이 천혜양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네 보니까. 발 크리슈나 리잘 씨는 대학교 졸업 후 주위 형들의 권유로 한국 취업을 마음먹었다 하는데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약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7년 동안이면은 정말 이제 서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 어때요? 아, 사장님은 좋아요. 사장님도 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좀 어려요. 어려서 우리가 뭐 사장님보다도 친구가 많아요. 너무 그래서,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사장님 칭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사장님 어때요? 네. 7년이면? 아니요. 그, 좋아요 사장님. 좋아요? 좋아서 여기서 7년 넘어갔어요. 야, 지금 잠깐만 사장님 잠시만. 아니 저희 오기 전에 대체 네. 어떤 그 주입을 하셨길래 이게 좋다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따로 뭐 특별히 뭐 주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7년간 이곳 농장에서 일하면서 사장님과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같대요. 아니 그 뭐 친구 같고 네. 솔직히 뭐 형제 같고 네. 여기 저도 지금 본격적으로 귀농해서 농사한게 지금 한 이제 12년 좀 넘어가는데 13년 돼가는데 야. 네. 그중에 절반을 리잘라고 같이 보냈어요. 세상에. 아니 이 노사 간에 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노사 간에 이게? 네? 요즘 이제 노사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 친구라니요 세상에.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에요. 네. 야. 우리 집 작은 아들. 어 잠깐만 언제 또 손잡았댔더니까.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를 자랑하는 사장님과 리잘 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제주에서 부족한 일손을 기꺼이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랍니다. 이제 질만도 한데, 지겨울만도 한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리잘 처음 올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하는 상태에서 리잘이 왔는데 이제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잘 하고 네, 너무 착한 동생입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발 크리슈나 씨인데요. 뭐 호흡이 맞는 것도 솔직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일할 때 같은 경우에 처음 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 사장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가 요즘 이제 자기 고집도 있어요. 아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그래 너 말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또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주인 의식이 있어야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런 점은 아 얘가 네. 이래도 이제 많이 적응됐구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기분은 좋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래서 아, 의견 해가지고 하면 그거에 저도 거꾸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선별 작업이 한창인 이곳 근처에 다른 감귤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동네 최고 경력을 자랑하는 머노즈 반다리와 이제 겨우 두 달 된 새내기 노동자 커멀 수베디를 소개합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던데 아까 무슨 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지금 황금행 계절이니까 황금행 따서 선별하는 거예요. 황금향. 아, 이번에는 황금향 설명 들으셨군요. 모섬이라고 해요. 그럼 뭐 알고 알아요? 네, 모섬이라고 하면 알아요. 8년 차 선배 머노즈가 두 달 차 후배 커멀에게 작업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일도 환경도 다 낯설기만한 커멀은 어딜 가든 선배디만 졸졸 쫓아다닌답니다. 네팔은 어떤 동네예요? 네팔은 여기 한국하고 비슷해요. 산도 많이 있고 좀 높은 산. 높은 산. 그 제주도에서 이제 막 오름 올라가고 그러면은 예. 아주 그냥 그 시금증 먹기 아주 쉽게 올라가요? 예, 쉽게 올라가요. 저희도 여기 한라산 정도는 우리 집에 있어요. 아 한라산은 그냥 대충 뒷산 뒷동네 올라가듯이. 예. 이제 왜냐면 히말라야 산이 저렇게 높이 있으니까. 예. 한라산 갈 때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이제 슬리퍼 신고 올라갈 정도로. 예. 과자 먹으면서 올라가. 성실의 아이콘 감귤 농장 네팔 삼총사인데요. 이 동네 감귤 농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어느 정도예요? 본인이 수준이? 고렌 마사고 뜨거워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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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그걸 되니까 그럼 뭐가 제일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 네. 선생님 나 가르워 그 저기. 한국말. 한국말. 네. 제일 힘든 게 한국말이지만 더 힘든 거는 우리 제주도 사투리. 우리 삼촌들이 자이자이자이 머랭고람시지 지금 저거 무사광염수강. 제주도 우리 거기에서 올 때 한국말 배워서 와도 여기 와서 제주도 말 좀 다르니까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 안 들어요. 제주에 온 지 오래되었다 해도 아직 타향살이에 대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여기 공항까지는 다른 친구들도 있고 거기까지는 뭐 그런 문제가 없고 거기서 사장님한테 혼자 여기 숙소까지 올 때는 좀 우유롭고 오자마자는 아니요 좀 며칠 지나가면 여기 혼자 있으니까 처음은 이렇게 외로울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단연 최고겠죠. 제주에 와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 서로가 있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그렇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또 살아가는 거죠. 제주에서. 그럼요. 예. 퇴근 후 네팔 청년들은 아시아 마켓을 찾아갔는데요. 바로 네팔 음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음식과 네팔 음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운 고향 맛을 위해 꼼꼼하게 장을 보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네팔 요리. 오늘의 주방장은 머노즈입니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네팔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네팔의 대표 음식 달바트입니다. 달바트는 네팔의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로 달은 국을, 바트는 밥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네팔식 백반이라고 볼 수 있대요. 오랜만에 고향 음식에 더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 바로 고향에 있는 아내입니다.
사랑해 통화를 하고 계시네요. 사랑꾼의 면모를 과시하는 달 크리슈나. I love you. I love you. 로그인 제주배 제주어 배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하영 힘들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우리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야, 하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영은. 오, 너무 참... 잘 마시는데? 이거 후끈 먹어봅사. 이건 조금 먹어봐요. 우와, 아, 이 정도야 뭐? 야, 쪼끝들에 없어. 어? 어? 알아요? 이거 알아요? 보너스 뭐예요? 마지막으로 와요. 끝으로. 가끔 오실 수도 합니다. 제가 일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쪼끝들에 없어. 아, 가까이 은우. 정답. 오늘 속았죠이? 한번 더. 오늘 속았죠이? 힌트를 드릴게요. 일이 끝났어. 이제 퇴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속았죠이? 아, 고생한 거. 고생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제주의 농가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네팔 청년들. 낯선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네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